근데 그런 속설이 있긴 한데, 근데 간혹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그냥 제가 추정하건데 아마 지금 지하철이라면 구독. 안녕하세요, 리얼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두피문신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는 두피문신 팩트폭격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문신 팩트폭격. 두피문신한 부위에 모발이식을 하면 생착률이 떨어지나요? 병합법에 대해서도 논문도 내고, 저희가 두피문신 한 거에 사실 모발이식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속설이 있긴 한데, 최소한 저희가 하는 두피문신에서는 생착률에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그냥 제가 추정하건데 아마 문신할 때 상처를 얼마나 줬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야매라든가 무허가 시술 속 처화가 된 두피는 어쨌든 생착률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두피문신 시술이라면 생착률, 모발이식 생착률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피문신 팩트폭격.